빨리 성장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. 네. 자, 경기 시작됐어요. 자, 그 강동수 선수의 영리함을 길민석이 감당할 수 있을지요? 자, 걸립니다. 얼마만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민석 선수가 이 초포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많습니다. 자, 길민석의 서브 이어집니다. 형! 나왔습니다. 깊어요. 인정. 저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일단 인정해 줘야 되겠네요. 오우. 나갑니다. 킬미 안 된 겁니다. 네.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. 네. 뚝하게 그러면 저런 강한 것만 있어서는 힘들거든요. 네. 나갔어요. 자, 강동수 동점을 허용했습니다. 아, 찬스를 맞습니다. 네.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. 네트에 걸립니다. 코아의 5대 5는 제가 볼 때 강동수 선수한테 좀 더 유리한 스코어입니다. 아. 김민석이 찬스. 5대 6. 와, 김민석. 아. 그걸 또 정확하게 집어 넣었던 김민석이었습니다. 렛. 네. 서브 이어갑니다. 지금 최대한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나갔어요. 아, 하겠어요. 네. 예. 두 포인트 길민석이 앞서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이번엔 아직까지도 8대 7이에요. 그만큼 강동수 선수도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감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. 예. 깎았고요. 또 깎습니다. 와, 근데 걸리는군요. 이 장면이 돌파구가 하나가 필요하고 강동수 선수는 지금을 노리겠죠. 아, 그러나 또 한 번 게임 탄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와. 걸립니다. 하기 위해선 지금 어떤 변화를 한 번은 보여줘야죠. 바로 공격이었네. 네, 저런 노하우라든지 저런 운영 능력은 굉장히 좋네요. 경험이죠. 지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김민 선수는 훨씬 더 발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선수거든요. 네.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. 어? 확실히 다르네요. 와! 통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홍준 선수 입장으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니까요. 네트 맞고 나간 공격들이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동 선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. 자, 버텼고요. 나가 2대 3. 나갔습니다. 김민선 선수 나이도 있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이후에 나갑니다. 네, 코스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코스를 너무 지금 단절게 가다 보니까 3대 6입니다. 네트가 그렇죠, 네. 그래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네. 오, 길민석. 오랜만에 넣는데 바로 또 나오네요. 나갑니다. 길입니다. 길민석 선수. 그렇죠. 그렇죠. 나갑니다. 네. 5대 8. 자, 김민석이 한 번은 버텨. 키로만 봤을 때도 네. 아우 뭐. 강동수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